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 스님의 영화 한문으로 된 불교 22강. 오늘은 볼테어 피크. 볼테어 피크라는 건 이제 독수리봉이라는 뜻인데 이건 영축산을 얘기하는 영축산. 이 그림은 이제 영축산정에서 영축산 정상 그 보면은 부처님이 직접 거기 계셨던 거기서 이제 한국 불자들이 이제 법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The Voltaire Peak, also known as the Holy Eagle Peak, was the Buddha's favorite retreat in Lhasa. It was the scene for many of his discourse. Rajgiri is located in Bihar, India. It is also named because it resembles a sitting voltaire with its wings folded.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독수리봉이라고 그러는데 영치봉이라고 영치산, 영축산, 영치산. 신성한 독수리봉우리 또는 그리다 쿠따라고도 알려진 볼티어 피크, 독수리봉.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말하자면 그 중림정사 있죠. 중림정사. 저 밑에 왕사상 밑에 중림정사는 이제 마을에 있는 거고. 중림정사에서 걸어서 그 당시 옛날에 이제 걸어 다녔으니까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 독수리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가끔 이제 중림정사에 계시면서 여기 독수리봉에 이제 가신 거예요. 독수리봉에. 에? 토굴이죠. 토굴 말하자면. 거기 가서 지냈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조용히 토굴에 가서. 자연히 또 제자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면 이제 거기서 에? 법회도 하고. 거기 이제 거기가 우리 이제 이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그걸 영산회상이라고 해요. 영산회상. 에? 영산회상. 유명한 영산회상. 여마미소. 정법안장, 열반묘심 이런 그 우리 선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시민을 전했다고 한 건데 전법 시민, 전법 불교의 그 법의 시민 마음의 도장을 여기서 이제 가섭에게 전했다. 거기가 바로 이 영, 저 독수리봉, 독수리봉 영산회상. 볼테어 피크 마운틴 이즈 바이 트레디션 one of the several sites frequented by the Buddha and his community of disciples for both training and retreat. Its location is frequently mentioned in Buddhist texts, in the Pali Canon of the Theravada Buddhism and in the Mahayana Sutra as the place where the Buddha gave certain sermons. Among the sermons are the Heart Sutra. Heart Sutra, 반야심경이지. The Lotus Sutra, 법화경. Surangama Samadhi Sutra, 수능암 삼매경. As well as many Prajna Paramita Sutras, 금강바라바라밀경. It is explicitly mentioned in the Lotus Sutra, chapter 16, as the Buddha's pure land. 그러니까 이 독수리봉, 영산회상은 전통적으로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 공동체가 수행을 위해 자주 찾는 이제 여러 장소 중에 하나였다.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법회도 하고 이제 설법도 하고 뭐 그런 얘기고. 그 이제 그 빨리, 예? 테라바다 상자부 빨리 경전에 이제 그 하고 대승 경전에서도 이제 이게 자주 이제 이게 나오죠. 영산회상. 그 다음에 반야심경, 뭐 법화경, 그 다음에 수랑가마 사마디숫더라 수능암 삼매경이랄지 또 반야바라밀경 같은 데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 이 말이고, 또 특히 법화경 산달마 푼다리카 숫더라 법화경 16장에는 퓨어랜드, 부다스 퓨어랜드, 부처님의 정토 세계라고 이제 거기 묘사되어 있다. 이런 경들을 여기서 이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It was here that Gautama Buddha spent several months meditating and practicing at the Gridarakuta, Eruv the Voltius.
He also delivered some of his famous sermons and initiated King Bimbisara, Obo Magadha, and others to Buddhism. It was here that Buddha delivered his famous Attanatiya Sutra on one of the hills is the Saptanparani cave where the first Buddhist council was held under the leadership of Mahakasapa. 그러니까 고타마 부다가 이제 부처님이죠. 고다가 그리다라 굿다 독수리의 연동 독수리봉 언덕에서 명상하고 설법하는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몇 달 이제 계신 거예요. 수시로 중림정사에 계시면서 수시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지내기도 했지만은 막 계속해서 한 몇 개월간 여기서 지내기도 했다 그런 얘기고. 그는 또한 자신의 유명한 설교 중 설법 가운데 이제 일부를 여기서 이제 그 하셨고 또 그 마가다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거든요. 빈비사라 왕과 이제 그 대신들을 불교로 이제 입문시키는데 또 거기서 이제 입문을 시켰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그 유명한 아따라띠야 숲드라를 전달한 설법한 곳이 바로 이곳이고 언덕 중 하나에는 마하카사파의 지도하에 최초의 불교 회의가 열렸던 사따파르니 동굴이 있다. 이제 칠억굴인데 그 왕사성.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로 이 지금 독수리봉 쪽은 아니고 또 저 건너편에 보면 이제 칠엽굴이 있는데 이게 칠엽굴. 칠엽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곱 이파리 이제 동굴 저 굴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열반한 다음에 제일 결집을 한 거예요. 제일 결집. 결집이 불교 경전 결집. 부처님께서 이제 율과 경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가섭존자가 상수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한존자 우빨리존자들이 계율은 우빨리존자가 이제 이 낭송을 하고 이제 경전은 안한존자가 이제 낭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구두로 구성으로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성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편집했다는 얘기. 그게 1차 경전결집 칠옥굴. The Attanatiya Sutra is the 32nd Sutta in Tikanikaya. 장암경 32경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of the Pali Canon. It is a poem of spiritual protection against the evil spirit. And it was presented to the Buddha by one of the four great heavenly kings, King Vesavana. It also contains a description of the celestial kingdoms of four heavenly kings. This scripture can also be found in Tika, Dirga Agama of Chinese Buddhist canon and Kanjuru of Tibetan Buddhist canon.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장암경에 있는 그 32경 32번째 이제 그 경이 경에도 있고 또 대승 경전도 있고 중국의 한역 경전 아함경 장아함경에도 내용이 들어 있고 또 티베트 경전 깐주루 그 경전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또 여기 이제 그 내용은 악령 있죠 악령 아주 못된 그런 악령을 갖다가 물리치고 하는 그런 4대 천왕 중 한 명인 베사와나 왕이 부처님께 이제 그걸 뭐 공양한 그런 내용 또 사천왕의 천상 왕국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고 이런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제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이 저 독수리봉 영축산 영산해상은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시면서
가끔 이곳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이제 힐링하면서, 예? 힐링하면서 또 며칠씩 계시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설법하신 것이 지금 이런 그 경전에 특히 장아암경, 상자부 경전에는 장아암경 32번째 그 경인 이 경의 내용이 이제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악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물리친 그런 내용이 이제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한역된 아함경, 장아암경에도 내용이 있고, 또 티베트 경전의 깐주르 그 경전에도 이런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뭐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실제로 여기서 이제 기거하셨다 하시면서 설법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아시아 그 선불교,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법통이 바로 이 영축산, 여기서부터 영산해상에서부터 정법안장 열반묘심이 여기서 바로 비롯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그 선승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이 영산회상을 굉장히 그 중시 여기거든요. 부처님의 그 이신전심, 시민이 마음 도장,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법이 열반묘심이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염화미소, 염화미소 꽃을 들었을 때, 꽃을 들었을 때 가섭존자만이 그 부처님의 뜻을 알고 말이 없이 그 신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 그것이 쭉 지금 전해져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뭐 종조 문제 있잖아요. 종조. 예, 누가 부처님의 그 시민을 부처님 가섭존자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인도의 28대 8조 보리달마에서 또 이제 해동 동아시아 초조가 되고 6조 해능까지 달마대사, 그 다음에 해가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으로 해서 이제 쭉 해서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법통을 이제 이은 거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요. 동아시아 불교, 특히 우리 한국의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산해상, 독수리봉은 아주 의미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자들이 인도 성지 순례를 갈 때는 부다가야, 사르나트, 녹야원, 그 다음에 이제 부다가야 가가지고 보리수 금강보좌 참배하고 바로 이제 이곳으로 갑니다. 영축산을 가게 돼 있어요. 성지 순례 코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왕사성, 이 영축산을 포함한 8대 성지 중에 이제 하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2강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